그러면은 저희 오늘 가슴형 2, 3, 4 유형 저기 보면은 조력자 2유형은 조력자, 3유형은 성취가, 4유형은 예술가. 이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오늘 진행해 볼 텐데요. 그 옆에 유형 옆에 있는 그 호칭 있죠. 뭐 조력자, 성취가. 이거를 막 달달달 외우거나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정하는 사람마다 뭐 2번을 뭐 다르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 3번을 성취주의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4번을 뭐 다른 표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그 표현은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 근데 저기 숫자 안에 있는 색이 그 유형 색이라는 건 혹시 설명 들으셨어요? 네, 그래서 2유형 색, 유형마다 상징하는 색이 있어요. 2유형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그리고 3유형은 노란색, 4유형은 보라색. 네, 이렇게 색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PPT에도 여기 가슴형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렇게 돼 있다는 거를 좀 한번 훑어보시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2유형부터 들어가면은 조금 당황스럽죠. 우리가 힘의 중심으로 가슴형 설명을 들었지만 다시 한번더 짧게 리마인드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슴형은 감정형이라고도 하고 뭐 가슴형이라고도 하고 해서 2번, 3번, 4번 유형이 해당이 돼요. 그래서 보면은 2, 3, 4 유형 감정 중심의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뭐 좌뇌, 우뇌. 뭐 우뇌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좀 감성적이다. 뭐 좌뇌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이성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좌우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유형이 가슴형에 포함이 되는데 가슴형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혹시 들으신 것 중에 기억나는 거 있나요? 가슴형은 이런 사람이다. 혹시 지난 시간에 뭐 힘의 중심에 대해서 들으셨을 때 기억나셨던 거? 네, 괜찮아요. 저도 뭐 이게 좀 처음 네? 돈잘 빌려주는 사람 이거 큰일 났네 이거. 가슴형 선생님도 여기서 오늘 밝혀지면은 막돈 빌려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정이 많은 사람 맞아요. 네, 가슴이 따뜻한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정이 많은 사람. 이게 사실 뭐 다른 유형이라고 뭐 정이 없거나 사랑이 없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 가슴형한테 이런 호칭이 붙는 건이 가슴형은 사실 관계 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장형 같은 경우에는 내 의지대로 내 영향력을 이 세상에 펼치는 거가 가장 중요하다면 가슴형은 이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머리형은 안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 가슴, 장의 에너지를 동시에 고루고루 쓰고 있죠. 근데 여기서 가슴형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아무리 이두 가지가 채워져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너무 괴로운 게 가슴형이에요. 그래서 이 힘의 중심을 찾으실 때, 이 특징을 보면은 다 나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이걸 우리가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거.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는 안 힘들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나 때문에 기분이 상했든 어쨌든 나는 나를 더 생각하고 싶고, 그런 거에 별로 연연하고 싶지 않고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나는 사람 관계에 신경을 써서 내 스스로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다면 가슴형이에요. 근데 나는 정말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함을 없애고 싶어. 당장 내일보다는 현재에 충실하고 싶고 하고 싶은데 나는 자꾸만 미래로 내 생각이 가 있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막 있어서 내 스스로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머리형. 뭐 이런 식으로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게 무엇인가 이걸 중심으로 좀 힘의 중심을 찾아보시면 조금 더 쉬워요. 그래서 가슴형들은 관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사람이 내 재산이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형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한테 휘둘리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물론 이렇게 우리가 같이 알고 지내고 좋은 사이로 지내지만 이 관계보다도 내가 하고 싶은 의지가 가장 중요해요. 아무리 내가 관계가 좋아도 내 의지대로 여기서 내 말이 먹히지 않으면 장형은 분노라는 감정이 일어나요. 근데 가슴형들은 사람들 관계에 따라서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머리형 같은 경우에는 영화가 이제 막 개봉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고 싶은 영화, 내가 좋아하는 장르, 뭐 이런 것들이 개봉을 하면 친구한테 보러 가자 그러는데요. 그 영화를. 근데 가슴형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에? 그냥 친구가 보러 가자고 해서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이게 어떤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요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 머리형도 이 불안함이 많고, 가슴형도 불안함이 굉장히 많은데, 머리형의 불안함은 이 막막한 세상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 험난한 세상을, 이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면, 가슴형은 저 사람이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아까 내가 교육 쉬는 시간에 저 사람한테 이 말을 해서 좀 표정이 안 좋았는데 저 사람이 나 때문에 기분 상했으면 어떡하지? 이런 어떤 관계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이미지, 남들한테 좋은 모습으로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좋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으면 어떨까요? 관계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그렇지, 안 좋죠. 내가 여기 선생님한테 나쁜 사람이면 선생님이 나를 좋게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슴형들은 남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많이 보여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 아, 넌 정말 따뜻한 사람이다. 넌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야. 넌 정말 나한테 없어서는 안 되는 의미 있는 사람이야. 이런 인정을 받을 때이 가슴 속이 뭔가 비어 있는 것 같다가 그런 외부의 인정을 딱 받으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마음이 따뜻해진 느낌을 느끼는 게 가슴형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금 핵심어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내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여지는지 이미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는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가슴형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저도 지금 가슴형이니까 막 걱정이 돼요. 여기 선생님들 오실 때마다 제가 막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한 거는 아 이제 좀 뭔가 선생님들이랑 편안하게 강의를 좀 시작하고 싶은 마음. 그러면서도 아 선생님들한테 내가 좋은 강의를 해서 좋은 강사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가슴형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2, 3, 4, 유형은 어떻게 구분이 되냐? 이 관계랑 이미지, 인정. 이게 전략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공통적인 가슴형의 마음인데 2번, 3번, 4번 유형이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고 관계를 만들고 그 안에서 얻고 싶은 인정이 달라요. 그게 이제 가슴형 하위 유형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오늘 좀 지켜볼 거예요. 여기 표로 한번더 보시면 가슴형의 핵심 정서는 불안과 걱정. 이거는 내가 저 사람이랑 관계가 틀어지면 어떡하지? 좀 멀어진 것 같아. 그럼 불안하고 저 사람이 날 싫어하는 것 같아. 그럼 걱정되고 저 사람이랑 멀어진 것 같으면 막 슬프고 외롭고 이런 감정들이 드는 거죠. 불안하고.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가슴형 아이들은 이제 새로운 반이 바뀌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그럼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나 누구랑 짝꿍하지? 뭐 소풍 가면은 나 버스에서 누구랑 앉지? 이런 관계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크다고 해요. 그리고 관심사는 사람과 인맥. 말씀드렸다시피 가슴형들은 내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야라는 정체성을 내면에 갖고 있기보다는 외부에서 주는 인정을 통해서 내 스스로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 관계를 속에서 내가 인정받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과 인맥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할 때는 굉장히 관계성에 많이 신경을 쓰죠.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일을 정말 잘하고 합리적으로 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랑 감정이 뭐 상하지 않고 좋은 감정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우리가 다 같이 어떤 일을 했어요. 일이 너무 너무 잘 끝났어. 근데 나랑 같이 일한 누군가가 나 때문에 기분이 상했어. 그럼 가슴형은 일을 끝나고도 집에 가서 한참 힘들어요. 어떡하지? 저 사람 나 때문에 기분 상했는데 먼저 내가 연락을 해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나 내일 가서 또 얼굴 봐야 되는데 뭐 이런 걱정들이 다른 유형도 다 있지만 가슴형들은 이런 거에 많이 시달리죠.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욕망이 이제 다 애욕이라고 해서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사랑과 관심과 인정, 찬사, 박수 이런 것들을 받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좋은 이미지를 보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보여서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 관계 속에서 얻는 인정을 통해서 내 정체성을 형성하는 거. 그게 가슴형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면은 2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조력자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먼저 각 유형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좀 구분해 설명을 드리면 2번 유형은 사람들을 막 사랑하고 돌보고 도와주고 챙기고 막 그래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람들한테 너 정말 따뜻한 사람이야. 넌 나한테 정말 필요한 사람이야. 나는 너가 없으면 안 돼, 이 세상에. 이제 이런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가슴형들은. 2번 유형은. 3번 유형은 무언가를 계속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얻고자 하는 인정이 뭐냐면, 넌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다. 넌 능력 있는 사람이야. 유능한 사람이야. 이제 이런 인정을 받고 싶어 해요. 4번 유형은 이제 예술가라고 써 있지만, 자신의 어떤 고유한 정체성을 갖고 싶어요.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정체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4번 유형인데, 그 4번 유형들은 남들한테 어떤 나만의 세계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어요. 나는 독특해. 난 남들과 다른 사람이야. 이런 인정을 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없다면은 누가 나를 인정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계속 만들어서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게 이제 가슴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들었을 때, 난좀 가슴형인 것 같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하시는 분 있나요? 네?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아, 좀 대충 들어보니까 나좀 가슴형 같은데? 뭐 틀릴 수 있어요. 듣다 보면 계속 다를 수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들으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형 설명을 들으실 때 이제 뭐아 나는 가슴형 아닌 것 같아 하면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소홀하게 듣기보다는 주변에 또 가슴형이 있을 거예요. 뭐 가족에도 있고 친구들에도 있고 그래서 그 친구들을 이제 떠올리면서 한번 들어보면은 더 많이 도움이 되시고 주변에 말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유형을 공부하고 싶다. 주변에 이 유형이 있으면 제일 많이 공부가 돼요. 그 사람을 보면서 그래서 한번 좀 떠올리시면서. 오늘 이 가슴형 강의는 그렇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떠올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한번 떠올리면서 오늘 강의를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유형은 이제 돕고자 하는 사람, 뭐 조력가라는 표현도 있지만 이 PPT는 저희 대학원에서 다시 정리한 거예요. 진짜로 이 유형들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사람들을 그냥 돕고자 하는 거다.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돕고자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미지를 보면은 이게 하얀 얼굴에 환하게 웃고 있죠. 이게 100%이 유형이 다 이렇게 생겼다고 말할 순 없지만 가슴형들은 대체적으로 이게 생글생글 웃고 있는 표정들이 많아요. 근데 2, 3, 4 유형 중에 가장 가슴형의 에너지를 바깥으로 많이 쓰는 유형이 2번이에요. 머리형 같은 경우에는 5, 6, 7번 중에 5번이 가장 머리형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장형은 8, 9, 1 중에 8번이 가장 장형 에너지를 바깥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좀 굳이 비유를 하자면 정통적인 가슴형이다. 2번 유형은.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따뜻한 손으로 이제 새를 감싸고 있죠. 이런 것처럼 2번 유형들은 언제 이제 살맛난다고 느끼냐면 아, 세상 살맛난다 이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 사람들한테 내가 뭔가 필요한 존재가 되고 의미 있는 사람이 될 때. 난 정말 살맛난다고 느끼는 게 2번 유형이에요. 그래서 2번 유형의 장점은 타인을 도와주는 걸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남이 뭔가 도움이 필요하거나 필요한 게 있는데 그거를 안 도와주고 지나치는 게 2번은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실제로 행동이 나가요. 도와주는 행동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생기는 거는 생겼다고 해서 2번이라고 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정말 도와주지 않고는 못 배기는 게 2번 유형인 거예요. 그게 2번 유형의 성격이다. 그래서 누군가를 칭찬하고 동기부여하는 걸 굉장히 잘해요. 장형 중에 1, 2형은 칭찬에 가장 인색하죠. 근데 2번 유형은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의 장점을 굉장히 잘 보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너 잘한다. 이런 칭찬을 정말 잘해주고요. 정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고 친절하고 상냥해요. 그래서 애니어그램으로 직업군이 나왔을 때 2번 유형은 서비스업에 가장 적합하다. 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이제 이런 성향이 반영된 거예요. 그리고 타인의 기분을 굉장히 잘 이해해요. 감정형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미묘한 감정을 잘 읽고 이제 사람들의 감정이 어떨지를 잘 공감을 해요. 2번 유형은. 그리고 배려심이 있고 관대하고 굉장히 열정적이고 사교적이고 아홉 가지 유형 중에서 사람들이랑 제일 잘 어울리는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는 조금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뭐 다른 유형도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지만 이 2번 유형은 다른 사람이 원하는 거, 필요로 하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의 기분을 잘 알아차리기 때문에
사람들이랑 굉장히 흡수돼서 잘 어울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표현력이 굉장히 좋고, 이제 그런 거 있죠. 촉이 온다, 감이 온다. 가수명들은 그런, 아, 나 느낌이 좀안 좋아.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이런 직관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근데 내 단점이라고 볼수 있는 건, 이번 유형이 사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맨날 이제 수업을 듣는 선생님, 제가 이번 유형이에요. 선생님 올 때마다 내가 막 초콜릿 하나씩 주고, 막 커피도 갖다 드리고, 맨날 막뭐 인사도 하고, 이렇게 막 챙겨요. 그러는 민 마음, 이번 유형이 민 마음은, 이 사람이 정말 나한테, 나랑 뭔가 이제 끈적끈적거리는 뭔가 관계가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소유하고 독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번 유형은.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선생님한테 초콜릿도 주고 커피도 주고 막 나는 마음을 막 표현했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다른 사람이랑 놀아. 이번 유형 어떨까요? 삐져요. 삐지고 질투하고 그래요. 그게 가수명이에요. 네. 내가 이 사람은 정말 나랑만 필요하고 의미 있는 관계가 되고 싶은데, 어? 저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이랑 더 친하게 지내네? 그럼 이번 유형은 마음속으로 질투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 3, 4 유형이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번 유형은 특히 1대1의 관계에 많이 신경을 써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다수로 막 알고 지내는 것도 좋아하지만, 그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거나, 뭐 개인적으로 만나서 밥을 먹거나, 뭐 커피를 마시거나, 이런 식으로 누군가와 이렇게 1대1로 친하게 지내는 거를 많이 선호해요. 그래서 이번 유형이랑 같이 밥을 먹잖아요? 그럼 음식을 조금만 흘려도 바로 티슈가 나오고, 이렇게. 남들이 필요한 걸 바로바로 알아차려요. 지나치게 좀 타인 중심적이에요. 항상 상황 속에서 보면은 내가 필요한 것보다 남이 필요한 걸더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이런 말 하죠. 오지랖이 넓다. 너나 챙겨라. 그러니까 이번 유형들이 남을 막 챙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몸이 아파요. 자기를 못 돌보고 남만 막 챙기다가 몸이 막 아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사례로 있는 거고, 타인을 조종하려고 한다는 거는 이제 소유욕이랑 독점력이랑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번 유형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잘하고 챙기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나한테 내가 원하는 걸 해줄 수 있게끔 만들고 싶은 거예요. 사실 유혹하는 거죠. 네. 나중에 좀 지나면은 이제 저희가 본능이라는 것도 수업 시간에 배울 텐데 그때 이제 유혹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번 유형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나 없으면은 안될 것, 그 정도가 될 정도로 이제 막 도와주고 챙겨주고 착 붙어서. 1대1로 붙어서 그래서 저 사람이 나 없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소유하고 독점하고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이제 조종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이제 관계를 만들고 싶어 하죠. 아무래도 가수명 중에서도 가장 감정을 많이 쓰다 보니까 좀 민감하고 감정적이고요. 자기한테 스스로 필요한 걸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친여동생이 이번 유형인데 동생이 뭐 3, 4개월에 한 번씩 성과금을 받아요. 그럼 성과금 받으면 걔는 뭘 계획을 할까요? 이번 유형인 동생은. 네? 네, 맞아요. 선물 사줄 걸 그렇게 계획해요. 근데 그게 이제 뭐냐면 이제 남동생이 6번 유형인데 6번 유형인 머리형들은 굳이 필요하지 않은 걸 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 동생이 임의로 막넌 이거 필요해. 막 이러면서 사다 주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너나 챙겨라. 너나 챙겨라. 왜 이렇게 오지랖을 부리냐. 아무도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는데. 근데 그러면 항상 이번 유형이 하는 얘기 뭐냐면 아, 나는 정말 진심으로 내 마음을 표현한 건데 서운하다. 속상하다.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첨을 잘하고 타인의 비위를 잘 맞춘다. 그래서 솔직하지 않다라는 표현이 같이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번들은 사람들한테 뭔가 좋은 이미지를 보이고 싶으니까 예를 들어 선생님한테 내가 초콜릿을 계속 줘. 근데 선생님이 막 고마워요. 선생님 왜 이렇게 친절해요? 친절하고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표현을 하다가 선생님이 어느 날은 초콜릿을 줘도 나한테 그런 인정을 안 해줘. 그러면은 이제 좀그 선생님이 좋아할 만한 거 말이나 행동을 해서 그 사람한테 환심을 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솔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온 거고. 이제 이번 유형이 가장 스트레스 상황으로 갈 때는 언제냐면 사람들이 내 도움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맨날 저 사람 도와주고 다 챙겨주고 했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할 때. 아니면 나한테 고맙다는 말 하지 않을 때. 내 존재를 좀 하찮게 여길 때. 나를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 이번 유형이 가장 스트레스로 많이 빠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집착하는 건 사랑과 돌봄이에요. 이 이미지를 넣은 이유는 둘다 목마른 상황이라고 이제 저희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남한테 먼저 물을 먹여주는 거, 이게 이번 유형의 마음.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돌보는 행위에 집착하는 건 누군가한테 내가 필요하고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까 돈을 잘 빌려준다 이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부탁을 받으면 거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유형 중에 사례가 빚보증을 서줬다 이런 사례가 있는 게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아는 언니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냈던 언니가 자기네 집에 놀러 왔대요. 놀러 와서 같이 밥도 해먹고 그러니까 이번 유형 얼마나 좋았겠어요. 서로 막 이제 감정도 주고받고 막 이렇게 착 붙어가지고 놀다가 그 언니가 나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갈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유형은 더 좋은 거죠. 이번 유형은 누구랑 항상 같이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자면서 이제 그 언니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나 지금 뭔가 이렇게 좀 힘들어서 너가 혹시 보증을 서줄 수 있어? 나는 널 평생 가는 내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부탁하는 거야. 이 얘기를 딱 들었어요. 근데 이번 유형이 여기서 거절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보증을 서줄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 아니었지만 이걸 거절한다는 거는 어떤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좀 멀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들기 때문에 모든 이번 유형이 거절을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가 거절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제 그 관계가 끊어질까 봐. 그래서 이게 관계 중심적이라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돈을 잘 빌려주는 유형이다. 이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사람들의 기분을 맞추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제 동생 같은 경우는 회사 갔다 오면은 피곤하대요. 왜냐고 하니까 자기는 회사에서 항상 웃는 얼굴로 다닌대요. 사람들한테 뭐 재밌게 해주려고 하고 기분 좋게 해주려고 하고 근데 이제 밖에서 그 에너지를 다 쓰고 집에 오면은 어때요? 가족들한테는 되게 좀 피곤한 티를 내거나 좀 지쳐있는 모습을 보이거나 가끔은 짜증을 부리거나 그래서 이번 유형들이 밖에서는 굉장히 친절하고 상냥한 사람인데 집안에서는 되게 퉁명스럽고 짜증을 많이 내는 사람으로 이제 그런 사례들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유혹과 함정. 이거 유혹과 함정이란 단어에 대해서 설명은 들으셨나요? 이게 뭐냐면 집착을 사랑과 돌봄에 집착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나는 이걸 하기 싫어. 이번 유형은 누군가한테 지나치게 호의를 부리거나 아첨을 하는 게 싫어요. 근데 내가 이걸 하기만 되는 게 유혹과 함정이에요, 자꾸만. 그러니까 이번 유형이 누군가한테 너 정말 필요한 사람이야, 의미 있는 사람이야, 이 인정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정을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걸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고 싶어요. 나도 저 사람한테 내 능력에 벗어난, 나 보증을 서줄 수 없는 지금 상황인데도 보증을 서주거나, 뭐 이런 것들을 난안 하고 싶어.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근데 나는 저 사람한테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자꾸만 이 지나친 호의랑 아첨을 하게 되는 거가 유혹과 함정이에요. 그래서 이번 유형들은 누군가랑 친밀한 그 느낌 있죠. 감정을 주고받는 거, 이 사람과 나는 이만큼 가까워. 이런 걸로 내 정체성을 형성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랑 관계가 좋다면은 내가 그만큼 좋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게 이제 가스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가장 회피하는 거는 자신의 욕구를 회피해요. 그래서 이번 유형들한테 많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부모님이 너는 남만 생각해. 너를 생각하면 안 돼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아무도. 근데 이번 유형은 무의식적으로 남을 생각하는 게 굉장히 이기적으로 느껴진다. 난 남을 생각하면 안될것 같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제 이런 무언의 메시지를 어렸을 때부터 이제 머릿속에 갖고 살아요. 그래서 내 거를 챙기는 게 굉장히 죄스럽게 생각하고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한테 내가 이기적으로 보이면 어떨까요? 이 유형한테. 사람들은 사람들한 이번 유형은 사람들한테 본인이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여지는 걸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이기적으로 보이면 저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할 것 같으니까, 날 의미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계속 자신의 욕구를 회피하고 항상 타인이 뭘 필요로 하는지, 저 사람한테 어떻게 내가 도움이 될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외부 활동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어떤 자신의 상처나 감정, 나의 욕구를 돌보는 거를 많이 회피해요. 그래서 항상 관심이 바깥으로 많이 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유형이 가장 극복해야 될 거는 진정한 자신의 욕구에 대해서 잘 알아차려 보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넣은 건요, 이번 유형을 대표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어머니상으로 좀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항상 자식들,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 필요한 거는 억압하고 희생하는 그 모습이 사실 이번 유형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어요. 이번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번들이 누군가한테 그런 인정을, 따뜻한 사람이야, 너는. 이런 인정을 받기 위해서 계속 자기의 욕구는 억압하고 누군가를 계속 도우면서 희생하고 그러면서 이제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만약 이번 유형이 어느 날 갑자기 화를 내요. 주변에도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어요. 난저 사람한테 내가 도와달라고 나냈는데 이번 자기가 날 도와준 거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번이 화를 내요. 내가 이렇게까지 너한테 했는데 너는 왜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줄 수가 있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때 이번은 스트레스 방향으로 떨어진 거죠.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자기가 오지랖도 이렇게 내가 언제 도와달라 그랬어? 하지만 우리가 이번 유형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그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의 어떤 거를 억압하고 희생하면서 그 사람한테 이제 사랑과 돌봄으로 다가섰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인정이나 또 외부적인 인정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 내가 그냥 저 사람한테 이용만 당했구나. 난 항상 이런 것 같아. 이런 식의 이제 패턴이 반복이 되는 게 이번 유형이에요. 그래서 뭐제 동생이 이제 저는 동생이랑 따로 사는데 동생이 저한테 택배를 굉장히 많이 보내요. 보내면은 저는 한 번도 보내달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근데 동생이 뭐 예를 들어서 겨울이면 언니 이거 좀 건조하니까 몸에 이거 발라 이런 보내고 뭐 언니 뭐좀 피곤할 것 같은데 뭐 홍삼 먹어 이런 식으로 이제 저한테 막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사실은 사람이 이제 매번 제가 고맙다고 말을 하고 연락을 해야 되는데 이제 바쁘게 또 집에 들어와서 택배 챙기고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놓쳐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 동생이 저한테 어떻게 얘기하냐면 언니 그런 식으로 하면 나 이제 언니한테 아무것도 안할 거야. 이번 유형이 이제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제 요즘 SNS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 친구들이랑 막 놀고 있는 사진을 막 이제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언니 자꾸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이랑 놀고 다니면 나 이제 언니랑 인연 끊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좀 특별하게 생각하는 누군가한테 자기의 마음을 막 표현했는데 그 사람이 그만큼에 대한 어떤 보답이나 마음이 또 똑같이 없는 것 같으면 이번들이 이용당했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러면서 확 화를 내는 거예요. 나 이제 안할 거야. 인연 끊을 거야.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가슴형이랑 그런 갈등이 생겼을 때 가장 좋은 거는 가슴형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말 한마디만 건네면 관계가 그냥 스르르 풀려요. 가슴형 선생님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장형이나 머리형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가슴형의 주로 특징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선생님한테 되게 서운한 일이 있었어요. 여기 선생님한테 이 선생님 욕을 엄청 많이 했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 난 이렇게까지 했는데 난 정말 저 사람이랑 진짜 이제 다시는 나는 뭐안할 거야. 저 사람한테 이제 내 아무것도 안 해줄 거고 내가 마음 쓸 필요 없는 것 같아. 한데 다음날 이 선생님이 날 보더니 막 환하게 인사하면서 주스를 하나 건넸어요. 그러면은 가슴형은 어떠냐면 죄책감 느껴요. 어제 이제 욕한 것도 미안하고 갑자기 마음이 스르륵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슴형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적인 거죠, 그게. 어떤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순간 내가 그만큼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그 서운한 감정. 근데 그게 말 한마디로 풀리는 게 가슴형이에요. 그래서 가슴형들이랑 갈등이 생기셨다면 그냥 정말 진심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 그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가 나한테 정말 이렇게 도움을 많이 줘서 난 항상 고마웠는데 내가 바빠서 고맙다는 표현을 못했어. 나는 근데 정말 너가 되어 그래서 동생한테 제일 자주 하는 말이 세상에 너 같은 동생이 난 없을 것 같아. 그러면은 이번 유형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야 언니 나 이런 얘기 듣자고 한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인정이 없으면 사실 많이 서운해하죠. 근데 이거 누구라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굳이 여기서 2번이 아니어도 우리 마음속에 2번의 에너지가 있잖아요. 누군가한테 내가 정말 정성을 다했고 진심을 표현했는데 그거에 대한 인정이 없다면 다 외롭고 서운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읽어주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이제 2번 유형이 이런 행동을 하는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이제 교만과 자만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모든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 사실 그런 게 없잖아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을 내가 도와줄 수가 없죠. 그 이번 유형이 누군가를 도와주지 못하고 도움이 되지 못했을 때 죄책감을 느끼는 거는 내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할수 있었는데 못했어. 이런 교만과 자만심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다. 근데 또 2번들이 어떤 게 있냐면, 본인은 남을 막 도와주면서 남이 본인을 도와주는 걸 되게 불편하게 생각해요. 본인은 정작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애니어그램을 좀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런 거예요. 2번은 누군가한테 도움이 안될때 어때요? 속상하고 슬퍼요. 근데 남이 날 도와주려고 할때 자기는 그게 가장 속상하고 슬프면서 남한테는 자기는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마음은 어떨까? 이게 애니어그램에 지금 나오진 않지만 나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싫어하는 걸 남한테 행하는 행위, 이각 유형마다 이제 발달 수준도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제 수준이 낮은 상태를 보는 게그 하나의 척도가 그거예요. 나한테 정말 싫은 걸 남한테 하는 거. 예를 들어서 2번 유형은 남한테 도움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남들이 나를 못 도와주게 해. 예를 들어 3번 유형은 남한테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 근데 남의 능력을 인정을 안 해. 내가 더 우월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4번 유형은 나는 정말 나만의 세계가 있는 나만의 독특한 난 정체성이 있어. 그걸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근데 누군가의 정체성은 인정하지 않아. 시기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번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나만 한 사람 있어? 나만큼 언니 도와주는 사람 있어? 나만큼 언니한테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해주는 사람 있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근데 전 있어요. 동생 말고도. 근데 동생한테 그 말은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없지. 없는데 너도 이거는 내가 할수 있으니까 이거는 안 해줘도 돼. 난 이거 마음만 받을게. 너가 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만 받아도 충분해. 이런 식의 좀 소통이 많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2번 유형이었는데, 그래서 좀 2유형은 지금 가슴형 설명을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길었지만, 3유형은 조금 더 짧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중복된 내용은 제하고. 3번 유형을 보면은 성취하는 사람. 성취가. 2번 유형은 누군가를 돕고 하면서 따뜻하고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으면 3번 유형은 무언가를 계속 성취하고 목표를 이뤄내고 자신의 능력을 막 쌓아서 사람들한테 롤모델이 되고 싶고 능력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 너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인정을 받고 싶어요. 가슴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고 싶어 하지만 그냥 너 좋은 사람이야 라는 거는 3유형한테 부족한 느낌이에요. 2번 유형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난 너랑 제일 친해. 우리 둘은 제일 친한 사이야, 세상에서. 이런 걸 제일 좋아한다면 3번은 넌 정말 똑똑해. 유능해. 이 분야에서 너가 제일 탁월해. 이런 인정을 받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 위너라는 이미지를 든 이유는 이 3유형이 성취하고자 하는 거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거일 수도 있지만 3번의 진짜 밑마음은 이 일상 속에서도 모든 걸 잘하고 싶어 하는 게 3유형의 마음이에요. 이제 어렸을 때는 부모님한테 잘한다는 인정을 받고 싶고 학번유형의 삶에서는 남들한테 계속 난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라는 거를 계속 외부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3번이 성취하는 것 중에 자격증, 뭐 상, 이런 거를 받는 게 내가 능력이 있어요. 근데 상이 없으면 사람들이 날 인정해주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거죠. 내가 돈이 많아. 난 부자라고 인정을 받고 싶어. 그러니까 비싼 차, 비싼 집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런 그런 거를 좀 으시으시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3번 유형은 딱 보면은 그런 느낌이에요. 어딜 가서도 굶어 죽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있죠. 어디 딱 뛰어나도 어린애도 그런 애들 있잖아요. 어디 딱 뛰어나도 얘는 어디 가서도 살아남을 것 같아. 항상 어딜 가도 적응을 잘하고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이미지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2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한테 정말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럼 자기 간이고 쓸개도 다 내주는 게 2번 유형이에요. 근데 3번은 조금은 달라요. 자기 걸 챙기고 남을 줘요. 그래서 2번이랑 3번이랑 많이 헷갈려 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어떤 걸 비교해 보시면 되냐면 내가 이 사람이 뭔가 필요로 해, 지금. 이 사람이 필요로 하는데 정말 내가 10개 가지고 있으면 10개 다줄수 있으면 2번 유형이다. 근데 내 히든 카드는 남기고 줄수 있다. 그럼 3번에 좀더 가깝다고 저희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3번 유형은 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나 아니면 일하는 뭐 직장이나 뭐 다른 곳에서도 아, 쟤는 참 잘해.
사람이랑 정말 잘 어울려. 성격이 좋아. 참 매력적인 사람이야. 이런 인정도 받고 싶고 쟤는 일도 참 잘해. 똑부러져. 이런 얘기도 같이 듣고 싶어요. 그래서 장점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긍정적이에요. 자기가 어떤 목표를 세우면 난 이걸 무조건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시간이랑 자원을 쓰면서 그 목표를 이뤄내고 자신감이 넘치고 에너지가 많고 상황 파악이 굉장히 빨라요. 그 눈치가 빨라요. 3번 유형은 아이들도 눈치가 굉장히 빨라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저 사람이 날 예뻐하는지 아는 게 3번 유형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막 보이는 거예요. 2번 유형은 선생님은 이런, 만약에 선생님이 A를 좋아해. 그럼 2번 유형은 A를 갖다 주는 거죠. 근데 3번은 갖다 주는 건 아니고 난 그걸 갖다 줄수 있는 사람이야. 공작새처럼 자기 능력을 이렇게 좀 보여주는, 과시하는 그런 스타일이 3번 유형. 3번 유형도 굉장히 사교적인데 2번 유형이랑 사교적인 그 방식이 다르죠. 2번은 사람들한테 맞추고 다 먼저 다가가는 느낌이라면, 흡수되는 뭔가 착 붙는 느낌이라면, 3번은 사람들 속에서 자기를 좀 드러내고 그 안에서 제 본인이 가장 빛나고 싶어하는 그런 게 3번 유형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무언가를 계속 성취하기 위해서는 의욕적이고 활동적이어야겠죠. 3번들 그 다이어리를 보면은 쉴 새가 없어요. 항상 이것저것, 이것도 배우러 가야 되고 저것도 하러 가야 되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항상 바빠요. 추진력이 굉장히 빨라요. 내가 많은 걸 성취해야 사람들한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잖아요. 더 많은 인정을 받으려면 어떡해요? 남들보다 더 빨리 그걸 성취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다 같이 뭔가 경쟁을 해요. 여기 딱 목표가 하나 있어. 근데 여기서 먼저 그거를 따내야지 그 사람이 스포트라이트를 딱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3번들은 1, 2, 3, 4, 5 가야 되는 길을 1, 3, 5, 7, 9 가는 거예요. 자기 혼자 막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근면하다는 표현이, 사실 3번은 성실하다, 근면하다는 표현이 안 맞아요. 굉장히 지름길을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근면하다는 표현은 자기가 어떤 목표를 딱 세운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보다 열심히 근면하게 한다. 이런 느낌이고, 굉장히 유능하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유형은 그래요. 어떤 문제가 생겼다. 잠을 자버리는 경우 있고, 회피하는 경우도 있고, 뭐 어떻게 해결되겠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경우도 있고, 누군가 나서서 뭐 하겠지. 의존하는 경우도 있지만, 3번은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 방법을 빨리 막 찾아서 그걸 막 해결하려고 해요. 그게 3번의 특징이에요. 단점은 지나치게 자만하는 경향이 있죠. 왜냐면은 아무래도 그 성공이나 결과에 굉장히 많이 집착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스스로 성공한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하고, 3번들은 가장 회피하는 게 실패예요. 자기가 실패한 건 기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남들이 막 얘기하면은, 나 이런 거 해봤는데? 나 이런 거할줄 아는데? 남들한테 무시하거나 자기 말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만심이 좀 있고, 좀 계산적이고 생색내려고 한다. 그리고 경쟁적이다. 경쟁적인 거 아까 말씀드렸죠. 이 경쟁은요, 무의식적인 거예요, 3번은.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3번 유형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물에 절대 못 들어갔어요. 그 구명조끼랑 튜브를 껴도 물에 못 들어갔어요. 제가 키가 큰데도 여기 무릎까지만 물 들어가면은 막 식겁할 정도로 막 경기 일으킬 정도로 물을 무서워했는데, 제가 예전에 그 승무원 입사 지원을 하려고, 그러면 수영을 할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목표가 생겼잖아요. 난 승무원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수영을 해야 돼. 그래서 무작정 수영장에 간 거예요. 갔는데도 물에 못 들어가겠어요. 물이 막 여기까지 오니까 무서운 거예요. 못 들어가는데 우리 기초반에서 선생님이 수영을 잘하는 순서대로 1, 2, 3, 4, 5, 6, 6명 있었는데 순서를 세웠는데 제가 6등이었던 거예요. 그때 이게 나도 모르게 경쟁심이 드니까 제가 물속에 머리를 넣더라고요. 그래서 3번 유형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의식적으로 남들보다 잘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그 환경을 잘 만들어주면은 그 안에서 어떻게든 잘하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환경이 나쁘면 어떨까요? 안 좋으면은 안 좋은 것도 누구보다 더 잘하려고 해. 그러니까 3번의 마음은 그거예요. 잘하려는다는 게, 무언가를 남들이 봤을 때꼭 잘한다는 걸로 이제 일관되게 지을 수가 없고 계속 눈에 띄고 싶은 거예요. 그게 누구한테 스포트라이트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썽 부리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더 말썽을 부려야 관심을 받겠죠. 이렇게 갈 수가 있고, 아니면은 좋은 데에서는 좋은 거. 이게 제 사례로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중학교 때 친구들이랑 이게 좀 부끄러워 이런 얘기 하는 것도. 근데 제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친구들이랑 제가 1년에 학교에서 징계를 12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게 예전에는 왜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지만 그 어울렸던 친구들 사이에서는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주목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네, 영웅 심리 막 그런 거가 느껴졌던 거죠. 그래서 중학교 때는 그렇게 공부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고등학교를 갔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집에 아무도 못 가게 하고 막아놓고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너네 이제 지난번 중간고사 때보다 기말고사 때 떨어지는 점수대로 1점에 한대야. 그러니까 제가 그때 평균이 70점에서 99점까지 올랐어요. 이게 3번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있느냐. 그냥 그 환경에서 정말 잘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애니어그램을 배우고 제 스스로를 어떻게 다스리냐면 제가 뭐 하기 싫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하는 사람들 사이에 그냥 가요. 그럼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내가 너 선생님 내가 이겨버릴 거야. 이 마음이 들어서가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나치게 경쟁적인 게 단점이기도 하죠. 그걸 잘 이용을 해야 되고 기회주의적인 경향은 이제 그런 거예요. 자기한테 어떤 이득이 될것 같으면 이 길로 가다가도 이 길로 가거나 저 길로 가거나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과시적이고 허영심이 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가 돈이 많아요. 근데 내가 비싼 차가 없으면 사람들이 돈이 많다는 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좀 뭔가 과시하고 이제 허영을 부리는 게 단점이고 좀 자기중심적이고 좀 성급해요. 성격이 되게 급해요. 그리고 3번은 5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를 정확히 알고 있어도 내가 잘 모른다고 생각해요, 머리 형들은. 근데 3번은 뭔가를 행동을 할때 굳이 많이 몰라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5개를 알아야 되는데 3개만 알고 5개를 아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는 게 3번이에요. 사람들이 봤을 때 약간 좀 사기꾼 같은데? 이런 느낌도 있고 좀 깊이가 없는 게 있죠.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하는 것도 제가 이런 걸 알고서 제가 강의한 주제를 정해놨어요. 난 이거는 내가 확실히 알아. 나 이것만 하고 교수님이 이거 해 해도 저 몰라요. 이렇게 말해요. 이게 이제 저도 배우면서 알게 된 거죠. 아, 3번 이런 특징이 있구나. 강의를 하라면 할수 있지만 내가 모르는 거예요. 들어가 보면 이제 깊이가 없고 지나치게 결과 중심적이에요.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목표를 세웠어. 그럼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이걸 이루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떤 과정으로 가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3번한테. 근데 과정이 중요한 유형들도 있어요. 결과를 떠나서 이 단계를 우리가 계획했으면 이 단계대로 가야지.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3번은 좀 반대되는 성향이고 뭔가 욕심이 계속 많이 성취하고 싶으니까 일을 많이 벌리는 경향들이 있다. 그래서 집착하는 건 성공하고 성취하는 거. 사실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은 뭐 책들 보면은 뭐 상장이나 자격증이나 어떤 학위나 뭐 여러 가지들을 얻고 싶어 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 얻고 싶은 마음의 핵심은 뭐냐면 그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관심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고 뭔가를 성취했을 때그 성취하기까지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그걸 얻어야만 이 3번의 소명은 태어날 때 내가 받은 소명이 2번 유형 같은 경우는 남을 사랑하는 거. 3번 유형 같은 경우는 누구 무언가를 성취하는 거. 그 소명을 잃었을 때 가장 살맛을 느껴요. 그러니까 2번은 그렇게 사람들이 내가 도와주고 해도 마음을 못 알아줘. 날 맨날 서운하게 해. 그게 내가 힘들지만 그래도 난 누군가를 도울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3번은 내가 뭔가를 성취하고 막 열심히 하면 힘들어요. 저 맨날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새벽 2시까지 여기저기 막 다녀요. 그러면 새벽 2시에 이런 생각 들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잘 시간도 없이. 근데 그렇게 사는 게 나한테는 행복한 거예요. 그 유형의 소명을 내가 지키고 살 때가 가장 행복하죠. 그래서 3번 중에 굉장히 일중독이 많고요. 가시명인데도 본인이 가시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때 이제 효율성이 나오는데 3번 유형 설명할 때 그런 설명이 많아요. 3번들은 무언가를 빨리 얻고 싶어 하기 때문에 시간을 되게 효율적으로 쓴다. 뭐 자원을 효율적으로 써서 그걸 빨리 얻으려고 한다. 근데 이건 굉장히 3번의 효율성을 단편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왜 넣었냐면 3번의 마음은 사실 이런 거예요. 3번이 누군가랑 경쟁하는 마음은 이건데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가시명이잖아요. 가시명들은 여기 가시명 선생님들 알겠지만 정말 마음속이 항상 감정이 이렇게 파도를 쳐요. 정말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며 살아요. 근데 내가 3번이 딱이 목표가 생겼어. 제가 이번 4월 28일 날 머슬마니아 대회를 나가요. 대회를 나가려면은
운동해서 몸도 만들어야 되고, 뭐 워킹도 연습해야 되고, 이것저것 준비할 게 많아요. 준비할 게 많은데, 이게 힘들어, 사실. 다이어트 하는 것도, 맨날 닭가슴살에 고구마 먹는 것도 인생에 참,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감정도 들고, 너무 힘들고, 지치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 감정을 느끼면은 할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또이 감정을 딱 받아들이면, 이 감정을 내가 또 느끼고 해결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3번 이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때 마음속에 딱 상자를 만들고 감정을 다 넣어놔요. 감정을 배제하고 그 목표만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딱 이루면 상자에서 나도 모르게 감정이 열리면서 갑자기 막 이제 눈물이 나거나 그때까지 쌓아놨던 서러운 감정들이 막 올라와서 뭐 눈물이 나거나 갑자기 분노가 올라오거나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지?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내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내가 사실 그렇잖아. 제가 대회를 나가는 거는 누군가한테 인정받기 위한 거잖아요. 내가 동네 헬스장에서 그냥 혼자 운동을 해서, 나의 몸은 정말 멋져.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만 나는 나 혼자만의 그 인정이 아니라 누군가한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고 관심을 받고 싶으니까 대회에 나간 거잖아요. 근데 그 대회에 나갔다 오면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남한테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었나? 나의 건강이나 내 감정을 돌보지 못하면서도. 근데 그렇게 자꾸 반복되는 게내 성격인 거예요. 그래서 유형을 찾는다는 거는 자꾸만 나한테 부정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을 찾는 게 이제 애니어그램 유형을 찾는 거예요. 이 3번이 뭔가를 성취하고 2번이 누군가를 돕는 게 나쁜,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근데 그거에 너무 집착해서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는 거. 그게 이제 성격의 문제다. 그래서 3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자기 어떤 감정적인 문제나 건강상의 문제를 무시하고 이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선생님들 생각하시기 효율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3번인 저한테는 그게 비효율적으로 느껴져요. 당장 내가 3주 뒤에 대회인데 지금 너무 몸이 아파. 몸이 아픈데 쉬어버린다는 거는 남들한테 질것 같은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실패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이 3번은 사실 어떤 거냐면 자기가 실제로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실패자로 보는 것도 좋아하지 않아요. 항상 쟤는 잘하는 사람. 이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2번은 쟤는 정말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 이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고 3번은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은데 내가 지금 몸이 아프다고 이거를 중간에 포기해버렸어. 그럼 내가 이거를 어떻게든 내가 포기한 거잖아요. 중도 포기한 거잖아요. 그럼 나를 사람들이 실패자로 보겠지.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실패를 내가 보고 싶지 않아서 계속 나의 어떤 감정적인 거나 건강상의 문제를 무시해버리고 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는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인정을 받고 나서 이제 나를 돌보는 거죠. 이제 그런 패턴들이 굉장히 많고 다른 거는 이제 실패했던 게 너무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이게 심리적으로 선택적 기억이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인생의 여러 가지 일 중에서 내가 행복하고 성공했던 것만 선택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런 경험 없으세요? 형제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어렸을 때 상황인데 그 유형마다 뭐 동생마다 언니랑 나랑 기억하고 있는 그게 달라요. 3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그 어린 시절을 다 행복한 기억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같이 그 시절을 보냈던 제 동생들은 안 그렇게 느꼈어도, 그러니까 그렇게 실패를 회피하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선택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방어기제를 뭘 쓰냐면 이제 동일 씨랑 허영을 쓰죠. 그러니까 내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비춰지고 싶고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으니까. 자기 능력을 막 쌓아서 뭐 드러내기도 하지만, 나이 사람이랑 친해. 나 이 사람이랑 되게 유명한 사람이랑 나 친분 있어. 내가 다니고 있는 여기가 되게 좋은 데야. 뭐 유명한 데야. 이런 데 내가 속해 있으면서 거기랑 나를 동일시해서 또 그걸 또 사람들한테 떠벌리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제 허영을 부리기도 하죠. 3유형의 허영은 뭐냐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선택을 해요. 가슴형들이 가장 슬퍼하는 게 뭐냐면 이게 애니어그램 하다 보면 가슴형은 이런 게 느껴져요. 나는 여기 있는데 진짜 나는 여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진짜 나는 여기 있는데 사람들이 보는 나는 여기에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
사람들은 여길 보고 있어. 난 난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가수명들은.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 들어요. 사람들은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난 이런 사람인데? 이제 그럴 때 뭔가 허한 느낌이 들죠. 근데 이거를 사실 내 스스로가 그걸 채우고 보살피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기보다는 계속 이 이미지를 계속 유지하면서 사람들이 주는 인정으로 나를 계속 채우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 거예요. 여기 동일 씨랑 허영을 하는 것도 그냥 저 대학원을 갔던 것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애니어그램 강사로 일할 건데 석사 과정을 안한 강사보다 석사 과정을 졸업한 강사가 사람들이 더 능력 있는 강사로 보겠지 생각을 해서 저는 입학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 나는 근데 아닌데? 가수명들은 항상 마음속에 수치심이 있어요. 진짜 나는 여기 있고 사람들이 보는 난 여기 있어. 이 안에서 오는 수치심?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정을 해줘도 그게 내가 아닌 것 같은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있어. 네. 그래서 이 가수명만 알 거예요. 이게 이제 하시다 보면은. 그래서 그 근원적인 문제는 뭐냐? 속임수랑 기만인데 뭐 3번 유형이 사기꾼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남한테 사기치는 것보다 뭐가 있냐면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죠. 어떤 목표가 생기면은 자기 감정을 상자에 넣어놓고 나는 힘들다는 감정을 넣어놓고 나는 괜찮아. 난할수 있어. 자기 스스로를 속이면서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유형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리더로 있고 선생님들이 팀원이에요. 그러면 내 감정을 닫고 일하니까 같이 일하면서 선생님들의 감정도 잘못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3번 유형을 가수명으로 모르는 경우가 간혹 있어. 일할 때 보면은. 너무 일할 때는, 저 사람 너무 일중심적이야. 너무 업무 중심적이야. 너무 냉정하고 차가워. 어떻게 저 사람이 가수명이야? 근데 일할 때는 그래요. 그게 이제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속이면서 가는 거. 아, 이제 3번 유형의 특징인데, 혹시 여기서 내가 3번인 것 같다 하시는 분 있나요? 아, 너무 3번 유형이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 지금 딱 이제 드는 제 스스로를 알아차린 거. 사람들이 3번 유형을 손안 드네? 혹시 3번 유형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나? 순간적으로 또내 이미지를 신경 쓰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가수명의 패턴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이 강의를 한번 들어서 9가지 유형을 다 들어보고 또 얘기해보고 그러면서 또 유형을 찾아지는 것 같아요. 딱한번 들어서 찾기는 되게 어렵고요. 저도 이거 찾고 3번 유형인 걸 찾고 인정하는데 한 3년 걸렸거든요. 전 세상에 이런 사람이라는 걸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그게 저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도 모르겠고 처음에 강의를 갔을 때그 교재 사신 분들도 계실 건데 그 빨간색 교재를 저도 이제 보면서 시작했거든요. 근데 거기 신부님이 1번부터 9번까지 읽으면서 나랑 해당된 내용을 줄거봐라. 이 내용은 나야 하는 거 줄거보래요. 1번부터 난 이것도 있어. 2번 있어. 3번 딱 피자마자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다고 3번 통째로 뒤집었어요. 넘기고 4번 보고. 근데 그게 결국에 나중에 보니까 제가 3번 유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검사지를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이 네. 내가 인식된 내 모습만 체크가 되잖아요, 검사지는. 그래서 검사지의 가장 낮은 점수가 내 유형으로 나중에 이제 확인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강의 내용이랑 잘 보시면서 유형을 찾아 나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하고 쉬는 시간을 가지면 2번 유형 좀 많이 좀 느낌이 가셨나요? 이해가 되셨죠? 3번 유형도 느낌이 가셨어요? 네. 공통적인 건 그거예요.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거. 네. 네, 그것도 3번 유형의 특징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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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가수명들은 그쵸, 그걸 인정하면은 그러니까 이 이미지로 난 살았는데 이내 안에 3번 유형은 이 모습이잖아요. 내 모습이잖아요. 그걸 인정하면은 내 이미지, 사람들이 나를 보는 이미지가 안 좋아질 것 같은 걱정도 들고. 그래서 가수명들이 진짜 내 모습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사실 남한테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이랑 이게 내 성격이잖아요. 2유형의 성격, 3유형의 성격, 4유형의 성격인데 이거랑 나를 너무 동일시하고 오랫동안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게 나라고?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죠. 저 신부님한테 여쭤봤어요. 제가 성격을 못 찾겠어서. 저몇 유형일까요? 그랬더니 3번 유형 한번 보세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저 아니에요, 3번 유형.
그랬더니 부정하는 것도 3번 유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인정하는 데까지 3년이 걸렸는데, 이제 그게 가슴형들이 자기를 숨기고 싶거나 인정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너무 오랜 시간 남들한테 만들어 놓은 이미지랑 나도 모르게 동일시되어 살았기 때문에 나조차도 이게 나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계속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나를 알아차리는 훈련을 하다 보면은 이거랑 나랑 분리되면서 어떨 때는 내가 누군가한테 말이나 행동을 하잖아요. 이런 느낌이 들어요. 내가 이거 하고 싶은 말 아닌데 너왜또 이런 말을 했지? 나 지금 하고 싶은 행동 아니었는데 저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이 행동을 했구나. 이렇게 내 스스로가 알아차려지는 시점이 와요. 그러면 조금씩 분리되면서 아 이게 이거고 나는 나구나 이런 시점이 좀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시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차츰 해보면 될것 같고요.